앞전에 사고 나셨다 안 하셨었는데요? 네, 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극복하셨나요? 나 지금은 네, 많이 극복됐어요. 좋습니다. 예, 네, 오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포 뭐 가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포 해서 능포로 해가지고 네. 뭐 바람의 언덕 가보셔도 되고 네. 포로 돌리는 곳으로 끝나는 지세포. 아, 지세포도 뭐 다 가보셔도 됩니다, 형님. 지세포도 가보라고 하긴 하던데. 예. 제가 어디로 나가야 되지? 예, 왼쪽으로 나가보세요. 이제 조금 정신을 제가 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새벽 일찍 일어났거든요. 아, 네. 부산에서 좀 넘어오신 거예요? 네. 아직 숙소를 잡으려니까 네. 왠지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쵸. 핸들링도 잘 되시네요, 형님. 보건력도 잘 이용하시고.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차가 있고 하는 네. 거는 아직 제가 착폭감이 아직 없다고 해야 되나? 연습은 아예 안 해보셨고요. 했는데도 약간 조금 계속 나와주가 옆에 있으면서 아, 아직 이 공간 옆에 많다 이래. 저 제가 느끼기에는 아, 공간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여기 뭐가 나오는지는 안 보시죠, 형님? 아, 네. 앞에만 본다고 엄청 멀어하던데. 좋습니다. 여기서 옥포 가려면 어디로 가야 가깝나요? 옥포로 가려면 저 아주동이랑 가는 길이 비슷해가지고 예, 한번 가보시죠. 네, 그쪽으로 제가 한번 길을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딥이 되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굉장히 아, 여기에요? 어떤가요? 여기 에이핀. 아, 남자친구가. 아니, 남자친구분이 해주신 겁니까? 아니요,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앞에 이렇게 걸면은 네가 나중에 운전할 때 불편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여기 옆에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옆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옆에 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지금 라이브 참여하신 짜님들에게 한번 보여줘도 됩니까? 얼굴은 안 보일 거예요. 아, 네네, 보여드려도 네. 되는데 별건 없지만. 네, 짜님들. 거제정이님의 차량 공개해 볼게요. 요런 식으로 DP해 놨어요. 남자친구분 사진이 걸려 있다 보니까 다른 남자분은 이 자리 못 앉겠네요. 대발이는 여기 앉아도 되나요? 아, 네, 당연하죠. 남자친구가 다 허락해서.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도 한 번은 네. 차에다가 애기 사진을 막 이렇게 비치해 놓으려고 네. 했는데 그런 느낌이겠죠? 네.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 쉴드? 아. 방어를 하기 위한? 근데 네. 이제 하도 저기에 또 DP해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저기에 꽂혀져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앞으로 네. 제가 안 보이니까 옆으로 봐야 되니까 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구간입니다. 만난 지는 좀 오래되셨고요? 만난 지 이제 이 1년 7개월? 1년 7개월? 네. 좋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남자친구분은 운전 잘하세요? 아, 네. 걔는 이제 운전한 지가 한 몇 년 돼가지고 네. 한 번씩 이제 놀러 갈 때마다 봐주거든요. 네. 제 운전하는 걸 어제도 통영을 갔다 왔는데 제가 운전하고 갔거든요. 근데 네. 이제 조금 네 한숨을 좀 푹 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네. 회원님 눈높이 맞춰서 교육은 많이 안 해주죠? 아, 네, 해줘요. 이렇게 해주는데 네. 이제 한 번씩 조금 빈정상할 때가 있다고 해야 되나? 회원님이?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못하는 걸 아는데 이제 화내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남자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주로 화를 내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코너를 돌잖아요. 예, 코너, 근데 코너를 도는데 속도를 줄이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쑥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화낼만 하지 않나요? 아, 네. 걱정되니까. 그래서, 네, 화낼만 한데 제가 너무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계속 위축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부부끼리도 안 해주는 것을 지금 남자친구가 해주니까 그건 너무 고마운데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힘드네 이러면서 근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결론은 고맙다. 네, 이런 의미 맞아요, 맞아요. 전달을 하고 싶었던 근데, 거죠. 제가 또 운전하면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친대요. 그 이유가 네. 왜 그런 걸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이제 나 형님 차선 맞출 때 어떤 방식으로 맞추고 계신데요? 여기 그냥 이렇게 가운데 얘랑 이렇게 가운데 보고 그러니까 이제 네. 형님 보세요 운전석이 아... 지금 차량의 왼쪽 오른쪽 어디에 있죠? 왼쪽에 있죠. 왼쪽 네. 근데 운전대를 아니면 형님 몸이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맞추려다 보니까 우측으로 쏠리죠? 아 네 그럼 아... 앞에 50짜리 카메라 네. 잘 보시고 아 거제도는 아파트가 엄청 많이 생겼네요. 네 진짜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생기고 있다고 하던데 저기 어딘가에 회원님 집 하나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픈 곳을 아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예. 김에 이제 거제 말고 다른 데에 아마 예 알겠습니다. 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권투를 빌게요 언니. 네. 화살표에 회원님의 오른발끝이 물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맞춰보세요. 몸이 아니라. 아, 몸이 아니라. 예. 그러면 좌우 간격이 보다 쉽게 맞춰질 거예요. 지금 운전하시면서 왼쪽 편 거울은 좀 발 잘 봐지나요? 네네네. 왼쪽은 봐지는데, 진짜 오른쪽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는 게 예. 진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여기가 딱 가운데인데요. 왼쪽 거울 한번 보세요, 언니. 아, 네. 네, 이 정도 차폭. 회원님이 차선 간격이 아, 맞는 거예요. 네. 앞에 스파크 따라가는데 예, 혹시나 12시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친구 있는지 잘 보시고 올라갑니다. 무슨 터널이라 부르나요? 아주 터널. 아주 터널. 네. 저기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난대요. 속력 조절 못해서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차 막히는 시간에 엄청 아.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근데 오토바이가 많습니까? 아 여기는 이제 조선도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오토바이가 진짜 많아요. 오토바이. 아침에 약간 좀 들려요. 한 열대 진짜 연달아서 쑥쑥쑥쑥 지나가지고. 지금 몇 년 전에 네. 여기 연수하러 한번 예. 겸사겸사 여행 왔다가 시간대를 잘못 맞췄나? 아, 네. 저 동남아시아 온 것만큼 오토바이가 아, 너무 많더라고요. 저 친구는 아 여기 베트남인가? 이러면서 처음에 거제 처음 왔는데 아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쪽에 그 옥포 쪽에 가니까는 자전거 천국이던데요. 아 맞아요 자전거 옥포도 바로 거기에 조선소가 있어가지고 오토바이도 많을 뿐더러 자전거도 진짜 많더라고요. 네. 네,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차 두고 다니시고 네. 그래서 거제도 차가 많이 있다고 해야 되나? 작년에 비해 지금 회원님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하고 계신 일에는 지장은 없으신 거예요? 아, 지장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담 그게 아니어가지고 코로나 전담이 아니어서 그래도 형님은 실례지만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아 저는 지금 간호사 하고 있어요. 간호사 하시죠? 네. 근데 간호사 하려면 조금 성격이 너무 여리거나 훈훈하시면 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맞나요? 아 근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그랬던 성격도 약간 바뀌는 것 같은. 아, 원래는 성격이 여리셨다는 거죠? 아, 그렇다고 또 여린, 엄청 아, 예. 여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네가 예. 조금 많이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회원님이 상처 많이 받는 편이라고. 네. 근데 약간 사람들이 하는 말에 좌우가 되기는 해요, 제가. 아, 예. 그럼 제가 쉽사리 내뱉는 그런 말 한마디에 회원님 가슴에 박힐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운전은 또 별개라서. 아 운전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 네. 예, 조심스럽게 아. 꺼내도 되나요? 아 네 뭐. 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저 거제 간다니까 조심해라고 거기 사람들 성격 드세다. 아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회원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아 근데 말투가 조금 센 것 같기는 해요. 오, 조금 부산보다 좀 더 센 것 같은 느낌. 아, 네네 맞아요. 이게 제가 이제 거제 사람이 아니니까 거제 분들이
제 말투를 듣다니 아 말투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이랬더니 아 막 군대 사람들보다 말투가 조금 사투리가 있기는 한데 조금 부드럽네 라고 했거든요 남자가. 네네. 그래서 아 군대 분들이 말투가 좀 세긴 하구나 라고 그때 저도 느꼈어요. 근데 저랑 다른 사람은 모르겠던데 토박이들만의 네, 그게 또 다른가 봐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심한 곳이 남해 네, 이런 아. 그 서민 지역들이 좀 성격이 너무 여리게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제 흔히 오르막을 올랐다가 내리막으로 이어지죠. 네. 오른발의 위치는 살짝 바꿔주셔야 되겠죠. 아, 네. 그리고 방금 또 삐비빅 삐빅 소리 났는데 혹시 차선 이탈인 네, 거 보이세요? 네, 차선 이탈이거든요. 네. 왼쪽으로 제가 조금 이번에 치우쳐가지고 네. 오포 몇 동으로 가실 건가요? 그거를 제가 딱 이까지만 와봤어요. 롯데마트까지만. 롯데마트? 네. 그럼 남자친구분이 아까 추천해줬던 그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 길은... 소방서 쪽으로 내려가나요? 아예 저쪽으로 가야 돼요. 아주동 쪽으로. 여기는 오포고 이쪽으로 가면 또 아주동이거든요. 원래 평상시에도 이렇게 원브레이크 사용해가지고 조금 늦게 브레이크를 잡나요? 아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혼났어요 남자친구한테. 미리 그냥 속도 줄여서 그냥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가지도 않고 서는데 니는 왜 항상 급하게 팔냐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 남자친구부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드럽게 멈출 수 있는지 말해줬는데 제가 항상 급해요. 아, 예. 그래서 다 와가서 이렇게 밟거나 아니면 신호도 저번에도 그냥 신호 빨간불인데 신호도 못 보고 그냥 쑥 지나가지고 제가 사고 난 적도 만약에 있고. 남자친구분이 사랑하는 혜원님을 위해서 걱정돼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 됐다. 네 맞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또 바뀔까요? 그래도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많이 고치려고 이게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가속 페달을 조금 세게 밟으시네요. 네 밟았어요. 네 맞아요. 제 못 꺾이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게 그 부분도 안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훅 밟고 훅 현님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죠? 아 네. 예, 좌회전 네. 신호가 끝났다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신호체계, 신호등 보는 법에 대해 제가 여러 번 네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많이 되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지금 오프 어디로 가실 거죠 우리? 오프 지금 저도 잘 몰라가지고 중간에 어디 세워서 예. 내비를 찍어봐야 되나요? 네 내비를 한번 찍어봐요. 우측 깜빡이 넣어보세요 언니. 우리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하염없이 가다 보면 부산 거가대교 타고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예, 한번 내비 찍어보십시오. 이거 사용하나요? 아 네 이거 저도 좋아요. 네. 앞전에 왜 사고 나셨다 했죠? 아 그때 진짜 도로 연수를 운전 연수를 받고 그 바로 진짜 그 당일날 이제 네. 제가 나이트 근무를 가고 있었는데 네. 제 기숙사 가는 길이 되게 좁거든요. 좁은 데다가 여기 양쪽으로 싹 다 불법 주정차하고 네. 있는 차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상태인가요? 지금은 아침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밤에 되면 좀 많거든요. 저녁에 되면.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차를 이렇게 오고 제가 이렇게 피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 밟았어요? 네, 가속 페달을 밟아서 포터를 박은 거죠. 포터를 박으셨죠? 네. 그냥 주정차되어 있는 포터를. 그래서 조금 되게 엄청 크게 좀 지금 제가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가속 페달 한번 밟아 보실래요? 뒤꿈치 이동은 안 되죠? 네 다시 브레이크 밟아 보시고 네. 그럼 페달 헷갈릴 일이 있습니까 형님? 그때는 진짜 운전 그때 여기가 근데 어려운 게 많지는 않아요 형님. 일단 네. 우리가 고현 터미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고현 터미널로요? 네, 브레이크 떼보시고 네, 가속 페달 천천히 제가 누르는데.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아까 아주턴을 탔던 그 길 있죠? 네. 글로 다시 넘어가서 바람연덕도 네.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 일단은 네. 고현 터미널 쪽으로 갑니다. 가속 페달 밟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계속 지금 차로로 직진합니다. 네,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 네.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볼 보시고 차 온다 안 온다 확인됐으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고은터미널 가는 게 잘 모르는데 이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핸들 돌리는 방향 우리가 달릴 차로 있죠? 네. 예, 회원님 시야를 50m 앞을 내다보시는 겁니다. 차는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벗어나니까 휘어져 있는 차선을 따라 안쪽으로 붙여서 달려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가속 페달만 조절하는 거예요. 저기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화살표가 휘어져 있죠? 네. 예, 우좌로 구분다로. 우좌. 오른쪽으로 먼저 굽어졌다가 왼쪽으로 굽어진다는 뜻이에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화살표 갈매기 표지판이라 부릅니다. 그 커브. 네,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또다시 가속 페달 밟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해보는 겁니다. 안전거리는 회원님 속도에 비례해서 미터로 바꿔서 계산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 속도가 60이다. 그럼 앞차와의 안전거리 60m 정도. 3차로가 없어지죠? 네. 그러면 내 앞으로 뛰어드는 차량이 있는지 또 좌우 사이드미러 살펴주시고 이 건물에 파는 죽빵 멸치가 맛있다고 합니다, 언니. 아, 저도 안 먹어봤는데. 예, 좋습니다.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요리요. 예.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는. 예, 좋습니다. 저보다는 잘하시겠죠? 아, 네. 아, 근데 요리 거지 남자친구가 해주시고. 남자친구분이 해주시고. 네. 아, 예, 저. 뭐, 형님 반을 찌르느라고 아, 시간 뭐 보내다 네. 보면 요리 못할 수도 있죠. 제 요리하는 거 봤나요? 아, 네네, 봤어요. 좋습니다. 제가 파채 썰기 자체를 이제 조금 연습한다고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네. 또다시 우리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화살표 그 커브죠? 네. 안쪽으로 붙어가지고 달려주는 거예요. 도로가 왜 세로로 파져 있는지는 혹시 남자친구 알려주던가요? 아니요. 아, 예.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궁금하진 않던가요? 볼 결을이 도로를 세로로 네. 파놓은 이유는 수막 현상 때문에 아 예 물이 너무 많이 도로 위에 고여 있으면 우리 타이어가 땅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뜨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하이드롤릭 현상이라서 수막 현상이 일어나면 제동이 잘 안 돼서 또다시 브레이크 떼시고 가속 페달 밟고 직진합니다. 아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거제심이 맞으시죠? 아, 네. 아, 예, 좋습니다. 저기, 길치여가지고 또, 길을 맨날 항상, 진짜 가는 데 아니면은, 항상, 이렇게 또 와보면, 아, 맞다, 이런 길이었지, 이렇게 아는. 누가 그러던데요? 거제도는 한 바퀴 돌면 계속 거제도를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남친이 했던 말이 기억나네. 좋습니다.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한 번만 더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요렇게 브레이크는 3세 번으로 나눠 밟자. 3 브레이크. 네. 그러면 남자친구, 야, 대바리가 조금 잘 가르쳤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우측편에는 회원님 보조 거울 필요 없던가요? 아니요, 다 달아야 되는데. 네. 지금 뒤에 있거든요. 네. 보조 거울이. 근데 제가 아직 못 달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보조미러가 바닥선을 너무 많이 비추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비추는 네. 게 좋아요. 제가 이게 약간 주차도 취약하다 보니까 주차에 예. 맞춰서 있는 게 더 크거든요. 보조거울이. 그래서 아마 바닥을 향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달 때 조금 다르게 달아야 되겠네. 오, 다르게 단다 안 단다를 떠나서 회원님이 네. 시각에 맞춰 네. 거울 딱 지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거는 딱 제 시각에 딱 맞춰져 있고 맞춰져 있긴 하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대로 지금 차선 맞추기 해보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지금 네. 해보고는 있긴 한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흔히 우리 우측편의 흰색 실선은 어떤 의미 가지고 있나요? 흰색 실선 제가 알고 있는 거니 만약에 이쪽 편에 실선이 있으면 차선 변경이 안 되는. 예, 우리는 네. 그거는 예 알겠는데. 아니, 우측 여기 있으면, 우측 편은 잘 모르겠어요. 우측 편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본 것도. 회원님 집 혹시 기숙사 네. 네. 앞에 가면 흰색 실선 꺼져 있나요? 아니면 바닥에 주황색 실선 꺼져 있나요? 제 기숙사는 약간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 선도 없습니까?
그냥 도로에서 가다가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쑥 들어가는 그 골목적이어가지고 네. 못 봤던 것 같은데. 있었는데 못 봤을 수도 있을 큰 관심은 없었다. 네. 아마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렸으니까 내일이나 네. 또다시 보이면 아 대발이가 이야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생각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시야는 50m 앞을 내다보면서 혹시나 세시방에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네. 여기도 배달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아 여기는 배달 오토바이가 배달 아니라 많아요. 출퇴근 오토바이가 많다 했죠? 출퇴근 오토바이도 많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이제 많이 시키니까 배달도 많아졌어요. 아 예. 이제 주로 현이도 배달 음식을 시켜 드셔보시나요? 아 네 저는 거진 배달이에요. 배달 네. 거제 하면 떠오르는 맛집 추천해 줄 만한 맛집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 그냥 들어가는 집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맛집입니까? 에... 아니면 별로입니까? 그냥 보통. 지금 한 가지 추천받았던 곳은, 거제 간다고 예. 거기 거제. 오재기 모래집 한번 가봐라 이런 이야기하던데. 아, 거기는 저는 안 가봤는데 예. 남자친구가 부모님이랑 가보더니 별로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맛있대요. 근데 효님을 안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 그때 계속 먹고 나서 저랑 가야지 했는데 지금 계속 못 가고 있어요. 거기랑 해미촌? 해민촌? 해미촌? 예. 거기가 해물탕이 나오는데 되게 맛있대요. 해미촌. 여기는 포자 돌림의 그 지명이 많네요. 먹어, 네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장승포, 지세포, 능포. 다 근데 지세포, 능포를 제가 아는 이유가 항상 남친과 거기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아 낚시 좋아하시, 혜연님도 낚시 좋아합니까? 그냥 원래 관심 하나도 없었는데 네. 남친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한 번씩 가니까 또 혼자 있으면 고대에 저 혼자 있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한 번씩 맨날 따라가긴 하거든요. 왼쪽 깜빡이 넣으시고요, 언니. 네. 예, 깜빡이만 미리 넣어 놓으세요. 이 차 보내고 이 뒤에 차 또 오나요? 아니요. 예, 들어가 보세요. 항상 언니 이제 깜빡이 키는 방향의 거울을 쳐다보는데 보내고 들어갈 것인지 추월할 것인지 계산하는 네. 거예요. 네. 우린 다음 신호등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네. 이 핑크색 페인트 의미 어떤 의미 가지고 있죠? 핑크 색깔 모노레일 타러 가라 이런 의미죠. 예, 근데 어떨 때는 핑크색 하나 있고 어떨 네. 때는 핑크색과 초록색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왼쪽 깜빡이 또 켜놓으시고요. 예, 1차로 거울 보시고 들어갑니다. 왜 초록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죠? 초록색인 것 같은데. 보세요. 지금은 네. 모노레일 타러 가라고 한 가지 방향만 알려줬는데 혹시나 네. 포로수용소도 가세요라고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초록색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좌회전합니다. 네,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혜연이 평행주차는 한번 해보셨나요? 아, 그게 진짜 안 돼요. 왜요? 아, 계속 남자친구가 알려준 대로 생각하고 하는데 어쩔 때는 성공하고 어쩔 때는 제 쪽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네. 성공은 했는데 택시기사님이 네네 네. 가보세요. 아 그래서 그래서 잘 안 된다. 아 네. 네 그래서 여기 신호등에서 우리 이제 좌회전 한번 해볼게요. 언니 깜빡이 미리 넣어주시고 1차로 들어가보세요. 예, 택시기사님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언니. 직진 우회전 차량, 오, 좌회전 신호 들어왔습니다. 좌회전. 예, 핸들 돌리는 방향의 거울도 보시고, 시야 확보해 주십니다. 또 끝까지 가서 또 좌회전 해볼게요. 저기 물차가 서 있네요. 네. 황색 복선이죠, 언니. 중앙선. 무슨 의미 가지고 있죠? 절대 침범 금지. 네. 좋습니다. 네. 이 트라제 이분 왜 이러죠?
고생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예. 진짜. 아하, 좋습니다. 또다시 왼쪽 깜빡이 넣으시고, 예, 또다시 신호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도선이 있네요. 네. 유도선 따라 핸들은 반바퀴 또는 반의 반바퀴. 중앙 분리대 조심하시고 천천히 넘어갑니다. 네, 마름모 표시도 보이죠? 네. 어떤 의미죠, 형님? 아, 마름모 이거 봤는데 동영상. 아, 봤는데. 아, 형님, 굉장히 열띤 제 애청자는 아니네요. 왼쪽 깜빡이 넣으시고 우리 비보호 좌회전할 건데 뭐라 적혀져 있죠? 직진 신호. 직진 신호. 네. 좋습니다. 열심히 보긴 보는데. 우리 이제 좌회전 해볼게요, 형님. 진짜 뭐? 모닝 보내고 가야 되겠죠? 네. 형님, 이거 또 이 삼각형 세 개가 있는데 뭐, 무슨 뜻이죠, 이거? 이게 일방통행. 어, 그 의미가 아닐 텐데. 아니에요. 오르막 경사구가. 아, 오르막. 아, 그, 이게 또 예. 그러고 이거 다 또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어, 물어보기 제가 민망해질 정도네요, 형님. 네. 예. 그래서 또 많이 혼나요, 남친한테. 이번 저 임했던 건다고. 아, 괜찮습니다. 이제 차폭감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잘 보세요. 왼쪽에 창문 한번 내려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차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좌우 살펴보세요. 우리 차 좌우 어디가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까?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예. 사이드 미러 끝이 우리 차의 옆면이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 차랑 우리 차랑 브레이크 떼보세요.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사이드 미러가 형님 제 손 한 뺨 크기예요. 네. 그러면 이 손 한 뺨 크기가 0.2m 한 0.4m 떨어져 있죠? 아, 이렇게 차폭감이라는 거예요. 왼쪽은 좀 쉽죠? 아, 네. 운전석은 왼쪽에 네, 있으니까 보여서, 네. 근데 오른쪽이 잘 안 보인다 그거죠.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브레이크 떼시고 조금만 더 앞에 가보세요. 저기 황색 인도선 있는 걸로 차폭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뒤에 차가 안 오니까. 추우면 창문 올리셔도 돼요, 형님. 오토바이도 좀 보낼게요. 잠깐만 이렇게 서 계실게요, 형님. 형님 지금 앉아 계실 때 황색 인도선이 지금 대시보드 어디쯤 지나가고 계십니까? 손가락 끝으로 한번 표현해 줘 보세요. 여기 오나요? 여기. 여기. 네, 좋습니다. 이제 가운데 오게끔 한번 맞춰 볼 텐데 오른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 보세요. 예, 브레이크 떼시고 더 가 보세요. 풀지 마시고 더 가 보세요. 이제 또 다시 왼쪽으로 끝까지 감아 보세요. 지금 또다시 이제 차를 나란히 평행되게 만들었거든요. 아... 황색 인도선이 어디 보이는데요? 아까보다 여기, 옮겨졌죠? 여기요. 여기 딱 여기 가운데쯤 카메라. 보이죠? 네네네, 네. 예, 그러면 이제 거울 한번 보실게요. 뒤에 택시가 옵니다. 핸들은 한 바퀴 풀어주시고 예, 일단 직진하도록 하세요. 차폭감 알려드릴게요. 우측 깜빡이 놓고 좌회전은 안 되는데 또다시 우회전 해볼게요, 형님. 우회전 하려면 어디 봐야 되는데 좀 왼쪽 한번 거울 봤다가 또다시 숄더 체크해야 되는데 직진한 차 없죠? 네. 예, 우회전 해보세요. 핸들의 복원력은 누가 알려줬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냥 하다 보니까. 이 버스 직진하고 나면 우리는 신호 바뀌면 또다시 우회전 해볼게요, 네. 형님. 또다시 왼쪽 한번 살펴보시고 우회전. 우회전할 때 회원님 크로스 핸들 써도 되시고 논 크로스 핸들 써도 되는데 네. 편안하게 속도에 따라 감으세요. 네. 근데 항상 우회전할 때 속력이 빨랐죠 이때까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회원님 차선 못 찾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래서 항상 남자친구가 이렇게 가요. 예. 이렇게 엄청 급하게 걱정돼서. 남자친구분도 혹시 거제 사람은 아니면 조금 사투리를 쓰신가요? 사투리 쓰기 쓰죠? 네. 네, 왜 제가 여쭤봤냐면 사투리 쓰다 보면 이 사투리 끝이 편하려고 쓰다 보면 아, 네. 말이 함부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 근데, 상처 네. 줄 수도 있지 않나. 걔네 말 그 사투리 때문에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말투가 좀 그래가지고 형님이 지금 굉장히 제 옆에서 순화해서 네, 이야기하고 계신가 봐요. 네, 지금 존댓말을 하면 반말 아 그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예, 우회전 나온다 해도 직진 신호시 우측에 보행자 신호 건너는 보행자 역주행하는 예, 전동 휠체어 잘 보시고요. 아, 네. 예, 핸들 감으시고 갑니다.
우리 그럼 뭐 야자 타임을 해야 됩니까? 아, 아니요, 아니요. 예, 현이 웃음소리가 굉장히 긴장됩니다. 또다시 우측 깜빡이 놓고 여기 한 번 더 들어가 보세요. 자, 살피시고 오른쪽 숄더 체크. 좋습니다. 또다시 우리 아까 그 길로 왔어요. 네. 여기 한번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현님. 지금 황색 선하고 회원님 차량의 대시보드 위에 어디로 지나갑니까? 가운데. 지금 딱 가운데로 네. 지나갑니까? 거울을 한번 보세요. 약간 우리 아... 차량 한 0.2m, 3m 남아있죠? 네. 잘 보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또 직진합니다. 이제 선을 밟으면서 가볼게요, 회원님. 브레이크 떼시고 가속페달 천천히 밟으면서 예. 이제 가속페달 떼보세요. 거울만 보세요. 오른쪽 거울. 제 보조 거울 보세요. 예. 우리 시멘트 안 밟고 있어요. 아스팔트만 밟고 있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죠? 네. 예. 차선은 안 보이는데 그럼 회원님 이제 한 가지 또 질문 드릴게요. 연석 보이나요? 연석? 연석이? 아 네네네네 저기 대시보드 어디로 지나가나요? 여기 오른쪽으로 한 여기쯤 네, 지나가나요? 이쪽에, 네. 예. 아까 회원님 차선 밟았을 때 차선 밟기 전에는 이쪽쯤 지나갔나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일단은 직진합니다, 회원님. 네. 혹시 지금 저처럼 몽롱한 상태는 아니시죠? 아, 네, 아닌데. 네. 지금 이렇게 회원님이 오른쪽에 기준점을 하나 정해놓고 차폭감을 익히는, 붙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우회전하자마자 우리 또다시 좁은 골목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회원님이 웬만큼 좌회전 우회전은 되니까 우회전 연습을 여기로, 들어갈게요. 여기로 예, 진입금지 아, 한 블럭 더 가셔서 택시 넘어서 우회전 해볼게요. 예, 글로 잡은 잘 보시고 핸들 감습니다. 이번에 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갈 겁니까? 이렇게 차가 있을 땐 차폭감 가지기 어렵죠? 브레이크 좀 밟아보세요. 형님, 그 오른쪽 앞범버 네. 측면의 끝이 네. 저 차의 바퀴가 얼마만큼 가려져 보이나요? 지금 밑에 부분만 가려져 보이는데. 그럼 중간쯤에 지금 중간 위로부터 보입니까? 휠? 네네네, 보여요. 예, 브레이크 떼보세요. 근데 이제 왼쪽이 붙었죠? 아. 조금 네. 더 붙여보세요. 이 차랑 우리 차랑 얼마큼 거리가 있는지 보세요. 같은데. 예. 0.7m 됩니다. 에이. 그럼 우리가 사이드 미러가 0.2m를 했으면 사이드 미러 한 4, 5개 아, 들어가죠? 아, 그러면 되게. 배뉴. 배뉴. 예, 이 차 한번 끌고 봅시다. 브레이크 떼보세요. 최대한 붙여보는 거예요. 지금 현님 시각으로 봤을 때 배뉴의 차 앞 타이어 앞부분 부딪힐 것 같은데 부딪힐 것 같다고요? 네. 지금... 브레이크 떼보세요. 아 아니네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항상 이렇게 맨날 몰라요. 네. 현님 여기서 현님이 네.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사이드 미러가 보시는 것처럼 0.2m죠? 아 네. 그리고 사이드 미러랑 또 저처럼 한 개 더 네. 있죠. 그러면 0.4m 공간이 남다. 아, 네. 그럼 우리 차의 측면의 감은 살짝 붙여가지고 최대한 붙여보는데 사이드 미러 기준으로 끝에 폭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0.4m면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정도죠. 네. 이해되시죠? 이 차 폭을 아... 그대로 지나가면 앞에 껌창자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안 부딪... 예, 이론은 안 부딪힌다 알고 계시죠? 네. 브레이크 떼보세요, 현님. 근데 현님이 오른쪽 차폭감이 없으니까 아... 겹쳐 보이니까 꼭 네. 부딪힐 것만 네.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요 정도만 살짝 뛰어서 아... 근데 이 차가 만약에 사이드 미러가 펴져 있었으면 부딪힐 수 있겠죠? 네. 아... 그래서 현님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연습해 보시고 대발이 영상을 보면 나중에 차선하고 회원님하고 0.5m 띄운 거리에서 회원님이 앉아서 바라봤을 때 차선이 대시보드 지나는 부위의 기준점 포스트잇 하나 붙여가지고 그 포스트잇을 기준 삼아가지고 이제 차선이 아니라 네. 연석이 그 자리에 지나가도록 연습해보세요. 아~ 오른쪽이 차폭감이 네. 현이 익히는 거 도움 될 거예요. 그 카페 스텝으로 계신 꼬꼬님 아십니까? 네, 네, 네. 그분이 아, 네.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도 네. 나중에 한번 아, 보세요. 네, 네, 네. 예, 브레이크 떼시고 직진합니다. 평행주차 한번 해볼게요.
공식은 기억나나요? 네. 성인주차 공식 한번 지금 읊어주실 수 있나요? 읊어요? 자신감 있게 알고 계신 만큼 아니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평행주차 칸이 없으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그럼 평행주차 예, 칸으로 해볼게요. 가서 예. 한번 해볼게요. 우리 거 살짝 밟고 좌우 살피고 누가 지나간지 모르니까 또다시 직진. 제가 막 엎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좀 취약한 부분이 있네요, 형님. 네.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나는데 막 설명이라고 하면은 잘 못해서. 여기가 지금 일요일인데 주차 요금을 받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평일 주차 칸들이 다 그어져 있는데 공용 주차라서 아마 올 거예요. 오케이, 요금 받는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러면 형님 왼쪽 깜빡이 네. 켜고 이차 보내고 브레이크 떼시고요. 예, 보내고 이제 들어갈 준비. 그렇죠. 우리가 속력을 너무 죽여버리면 또다시 가스페달 많이 밟아야 되죠. 또다시 왼쪽 깜빡이 켜보세요, 형님.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 차 뒤에 서 있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무슨 초등학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학교 앞에 평행주차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좌회전하자마자 우리 우회전합니다. 아, 여기 더 감아야 됩니다. 주로 남친 차를 타시나요? 현인 차를 타시나요? 브레이크 평행주차 해보세요. 여기도 요금 받는지 모르겠어요, 형님. 알고 계신 만큼 해보세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넣을 수 있나요, 형님?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맞춰요. 형님 뒤끝을 한번 맞춰볼게요. 네. 핸들 한 바퀴만 풀어보세요. 이 차가 우리 차랑 지금 반대로 서 있죠? 네. 잠시만요. 핸들 어디로 감겨져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브레이크 떼보세요. 뒤끝을 맞춰볼게요. 조금 더 후진해 보세요. 이 그림자 끝을 보세요. 이제 뒤끝이 네. 맞죠? 네. 여기서 주차칸이 왼쪽 오른쪽 어디에 있죠?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으로 핸들 감으세요. 이 브레이크 떼세요. 좌우 사이드 미러 보는 거예요, 형님. 네, 좌우 사이드 미러. 정지 90도의 절반 45도가 됐다. 네. 핸들 한 바퀴 반 풀어주시고 지나가는 차 잘 보세요, 형님. 45도 됐다. 그러면 핸들 한 바퀴만 풀어달랬죠? 브레이크 떼시고 또다시 후진 쭉쭉 들어가는 거에 뒤차 의식하지 마시고 쭉쭉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형님. 더 들어가세요. 뒷바퀴 들어간 거 형님 보조거리 보이죠? 네.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정면 바라보시고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죠? 정면 바라보면 형님 차 머리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네네, 왼쪽? 왼쪽은 네, 핸들 왼쪽으로 끝까지 끝까지 다 감았죠?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후진 끝까지 후진 후진 평행이다. 핸들은 또다시 한 바퀴 반 뒤에가 붙었죠?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갑니다. 평행주차 완성. 남자친구가 이렇게 알려주고 해보라 하던가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조금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앞으로 틀어가지고 들어가는 회원님 그 자 죄송합니다만 김해에 사시는 꾸꾸님이라고 있어요. 남성분. 아, 네. 어제 본 것 예. 같은데 그분 또 요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회원님도 지금 다른 건 안 보고 네. 후방 카메라만 보고 계세요. 될 것도 안 되죠. 네. 현님 우리는 주차하기 위해서 네. 카메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미러도 룸미러도 봐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또다시 후진기어 넣어보세요. 핸들 주차칸으로 끝까지 감으세요. 끝까지 브레이크 떼시고 최대한 붙입니다. 보조골 보시고 브레이크 잡아주시고 기어부터 바꿉니다. 이래야 나가기 편한 거예요. 앞차와의 공간 떨어지고 핸들 끝까지 다 감아서 좋습니다.
있습니다. 브레이크 떼시면서 천천히 나가세요. 또다시 다음 칸에 주차해볼게요. 이제는 혼자 해보세요. 이 칸이 아무도 없죠? 네. 그럼 또다시 저기 트럭 뒤에 한번 해보세요. 배웠으면 해봐야 되겠죠? 제가 왜 회원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마음의 상처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번 겪으실 거예요. 회원님 밑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하나 알려줬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선이 애매하죠? 네. 또다시 계속 직진해보세요, 회원님. 우리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조금 좁아요. 여기. 뒤끝을 맞춰볼게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보세요. 예, 후진기어 넣으시고. 예, 그림자 끝이 비슷하다. 턱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형님. 네. 좋습니다. 45도 됐나요?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닌데 더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아까 45도 되면 어떻게 한다 했죠? 네. 오, 예, 핸들 원위치. 핸들 원위치 브레이크 떼시고. 좋습니다. 형님, 여기서 아까 제가 또 무슨 이야기 했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서. 아까 제가 네. 왼쪽 보조 거울 속에 무엇이. 바퀴. 선 밟았나요? 안 밟았나요? 안 밟았어요. 더 들어가서. 지금은요? 이제 밟았어요. 예, 핸들은 네. 어디로 갔나요? 여기로. 예, 끝까지 감아보세요. 앞에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부딪히진 않습니다. 훑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빠지면서 가요. 근데 이 장소 자체가 최대한 뒤로 가보세요. 더 들어가보세요. 브레이크 기어부터 바꿔주시고 핸들 또다시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으시고 브레이크 살짝 대시고 턱 들어도 안 보입니다. 잡복과 라이트가 저 트럭에 반사돼서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예, 가려질 때까지 가보세요, 형님. 브레이크 떼보시고 좀 더 후진기어 넣으시고요. 아, 이거 조금. 형님 차량 앞범버 그 넘버가 333입니까? 네. 굉장히 좋네요. 핸들 끝까지 또 반대로 다가가 보세요. 천천히 후진. 번호 샀냐고 막 그러던데. 후진. 형님,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트럭, 선을 밟고 우리 선에 가까워요. 근데 이 트럭, 뒤로 한참 가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좁아요. 왼쪽 고개 돌려보세요. 저기 건물 유리창에 반사된 회원님 차 보이나요? 검은색 네. 케이스리? 네. 앞뒤 공간 많죠? 아, 네. 네.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나중에 짜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차량이 주차선이 없으면 뭔가 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내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돼. 제가 아까 회원님에게도 회원님 기숙사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도 차가 서 있는데 자리가 없을 경우에 뭐 주정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 주정차 사이에 또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내 차가 들어가는지조차 회원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떡합니까? 차폭은 없으면 포기할 건가요? 아니요. 해야 되죠. 해야죠. 근데 형님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면 될까요? 안 돼요. 예, 또다시 브레이크 밟고 예, 후진기어 넣어보세요. 핸들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습니다. 최대한 뒤로 가보세요. 뒤에 공간 많죠? 들어가고 많아요. 예, 조금 더 갑니다. 더 갑니다. 더 갑니다. 기어 바꿔주시고 그래도 뒤에는 또 떨어져 있잖아요, 형님. 유리 네. 속에 보이는 거. 네. 그리고 앞범버는 엄청 넓게 띄어져 있다는 네, 보이죠? 네, 가보세요. 그래도 꼭 또...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네, 다 부딪힐 것 같고. 브레이크 떼시고 갑니다. 부딪힐 것 같은지 저 옆을 한번 보세요. 안 부딪히죠, 형님? 네, 완전 넉넉하네요. 여기 또 한번 해볼까요, 형님? 예, 이 자리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또 더 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뒤끝을 맞추는 게 좋죠. 더 맞춰야 돼요? 예, 조금만 더 뒤로 가보세요. 예, 이제 주차 한번 해보십시오. 형님, 후진 주차, 전진 주차, 무슨 주차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좋습니다. 뒤에 차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주차합니다. 예, 45도다. 핸들은요? 됐습니다. 예, 핸들은 원위치. 브레이크 떼시고 쭉쭉쭉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선 밟았나요? 네. 저차 보내고
근데 왜 기어 바꾸려고 그러죠? 아니 아니 바꾸... 핸들 이제 어디로 네.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여기를 보세요. 불채꺽. 왜 이런 각도가 나왔죠?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가 뭐 하나를 빼먹었는데 1m 뛰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한 0.4m 떨어져 있어요. 또다시 후진기어 넣어주시고요. 천천히 뒤로 가보세요. 뒤끝을 그림자 똑같네. 핸들 어디로 감죠? 그렇죠, 오른쪽. 천천히 후진, 후진, 후진. 45도다 핸들은요. 형님, 혹시 어저께 근무 마치고 잠을 얼마나 주무셨죠? 어제 잠 잘 못 자긴 했어요. 잘 못 자긴 네. 했고. 그러면 일단은 형님 브레이크 떼시고 전진해 보세요. 여기 앞에 잠깐만 세워서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아, 네. 이럴 때는 주차를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입력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바람을 쐬든 뭘 하든 아, 네. 가야 됩니다. 어디 갈까요, 언니? 학동 갈까요? 학동? 네. 예, 학동 몽돌이 수욕장 가보도록 할게요, 언니. 좋아요!